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계신 하나님, 지난 62년 동안 주의 몸된 신촌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주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영광에 참여하는 감격을 품고 우리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왕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5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다면 저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신천교회를 세우시고 62년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창립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살아계신과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이 땅에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에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촌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공동체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리오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천교회가 진정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사역, 선교사역, 문화사역, 구제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움직이며 각 기관과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피파해지는 이 세상에서 허물 많은 이들을 용서하는 교회에게 하시고 자기만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가득한 이 땅에서 진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용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교육관 건립이 순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적 부를 이루고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도발과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만 주장합니다. 곳곳에서는 물난리와 사고가 일어나고 경제 침체와 빈부격차,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분열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일어난 일이오며 저희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근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리사역에 눈물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정치하여 국가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공의가 흐르지 않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 의로운 민족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성도들을 친히 치유해 주사 건강을 회복케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며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창학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브라질, 케냐, 인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조동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계시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조동천 담임 목사님에 함께하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온전히 말씀에 매여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교회의 참된 머리가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22쪽에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들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저희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창립 62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62주년 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네, 특별한 은혜를 받으세요. 네,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잠깐이라도 맛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묘사는 곧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들, 교회의 특성들이 잘 드러나 있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62년 전에 이곳에 선우중원 장로님 댁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 분의 헌신이 6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수의 강을 이 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과 세계와 군부대와 전체에 흘려보내는데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지역에는 큰 복이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같은, 영생을 얻게 하는,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오늘 저의 이런 모습도 없었겠죠. 저 신촌교회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고 세례받고 또 신학교도 보내주셨고 이렇게 오늘 제가 자랐습니다. 옆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원중원 장로님, 뭐 김성원 권사님, 그 외에 은퇴한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했습니다. 정말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집 한 채 한 채를 사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곳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옆에 있는 어르신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믿음의 선배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천국의 특징이 오늘 몇 가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이 물은 맑은 물이고요,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인데 그 근원이 어디로 나와있죠? 어디서 흘러나오는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면 인간의 지혜와 또 의식과 노력과 헌신에게서 나오는 거라면은 절대로 수정같이 맑은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과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흙탕물로 바뀌고요, 오염돼서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돼서 나오기 때문에 수정같이 맑은 물이 세세토록 흘러나가는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교회의 모든 활동들과 그 모든 섬김, 봉사, 교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여기는 인간적인 어떤 것도 개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선포되는 메시지도 인간의 지혜와 자기 철학과 자기 신념과 자기 신앙의 스타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고 수양을 쌓고 도덕을 잘 훈련을 받아도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문화적인 소양이 있고 여러 가지 지식이 있을지라도요, 인간에서 나오는 거라는 게요, 결국은 교만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아주 독한 악이 포장이 잘 돼서 나옵니다. 좋은 종교의 모습으로 좋은 예의범절로 그렇게 돼 있죠. 불과 이제 몇 년이 지난 본색이 드러날 때 보면요, 너무 심한 악취가 납니다. 어떤 종교나 또 어떤 의식이나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그 죄악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예, 사람에서 나오는 거요, 굉장히 세련되는 게 나온 것 같지만요, 결과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예, 정말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목사 한 사람의 개인의 사상이라면, 그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힘에 의해서, 물리력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그것도 반드시 쪼개지고 타락하고 싸우고 다투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세월이 가도 해맑아야 합니다. 수정같이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만 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좌라고 나온다는 걸 돼 있죠. 왜 그랬을까요? 어린 양은 민수기 또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흠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죄를 씻는 역할을 할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오랫동안의 종교 의식과 제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일어날 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앞에 제사 제도가 그렇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국을 씻어주고 소생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가 바라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구원의 희망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오직 예수님밖에 드리는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 한 개인의 능력도 아니요,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헌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큰 사랑, 내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는 생수의 강 같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8장에 보면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라고 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생명의 수가 얼마나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고 완전하게 씻는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행위로 저지른 죄악, 그것을 완전하게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너무 더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즉시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능력이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완전하고 깨끗하게 모든 지난날의 행위를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벌이라고 하는 그런 몸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18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가락만 댔는데도 혈류 근원이 말라서 정함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니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만 대셔도 완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새살이 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됩니다. 나만 장군도 선지자가 요단강에 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하니까 말씀대로 정말 어린아이 살처럼 희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주님의 그 보좌에부터 흘러나오는 이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지나가면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깨끗하게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씻음 받는 곳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자기 인격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시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영원히 치유되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맑은 물처럼 수정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바로 그렇게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흘러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천국의 특징을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지나간 모든 행위가 씻어지고 여러분 인격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돼서 천국을 맛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같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왜 그렇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미러라,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 한없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질병과 또 인간관계에 깨어진 것 때문에 정말 죽음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요 깨닫고 알게 되면요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 천국을 현실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놀라운 이야기 하시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사함을 선포하면 그대로 죄사함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게 되고 그 시대 죄악으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입에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식구들, 여러분이 상처 준 뭐 이웃들, 여러분이 저주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파송한 이유가 저들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을 향해서 죄 용서를 선언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각박한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죄도 안 짓는데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세상이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할까요? 그들에게 죄사함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흉악한 죄인도 용서받고 깨끗하게 사함받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선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걸 보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날 또 직장에 가면 생명수를 흘려보내야지 악취를 풍기면 되겠어요. 너 나 미워했지, 두고 보자,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보자. 용서가 없잖아요. 야, 전혀 악취가 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오물이 가득한데 끊임없이 생명수를 흘려보내면 세상이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악취가 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용서 못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예, 두 번째, 생명나무예요. 천국이 모형,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 풍요롭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라는 만국이 치유받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이 생명나무에 있습니다. 자, 4절, 2절, 3절 교회 또 천국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새로운 열매를 풍요롭게 맺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는 이 땅에 정말 결핍을 채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우리의 놀라운 감동은 뭐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결핍도 다 채워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것도 그냥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입맛을 돋구어주죠.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새로운 것이 열린다는 건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어요.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와, 교회는 정말 풍요롭구나, 정말 은혜가 넘치구나, 정말 사랑이 많구나, 내가 이 권사님 앞에 처음 인도받아서 왔는데 잘할 때 보니까 저 집사님이 나를 키워주고, 또 그런가 했더니 저 장로님이 나를 격려해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내 자녀들이 어려울 때 또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섬겨주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교회 생활하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놀라운 공급함을 받고, 내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 섬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채워져 나가는 풍요로움을 맛보는 거죠. 근데 교회 오면 세상과 다르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 우리 신천교에 와서요, 온통 사랑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것이요, 결핍됐다고 생각하면 신기하게 교회 누님들, 형님들을 통해서 다 채워주시고, 좀 잘하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다 채워주시고, 신학대학원에 갈 때는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다 마련하고 전액장학금 다 해주셔서 신학대학에서 공부했죠. 온통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가난한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 풍요로운 것이 교회였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놀랍게 천국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놀랍게도 그 잎사귀가 어때요? 어떤 역할을 해요? 그 망국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모든 것이 치유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이 땅에 살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핍이 있고 또 아픈 것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인간관계에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핍의 상황이 아니에요. 병든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끊임없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치료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주가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가난했는데 풍요롭게 채워주죠. 지금 너무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질병이 시달리고 있는데 정말 바로 고쳐지죠. 그러면요, 원래 풍요로운 것보다, 원래 건강한 것보다 훨씬 삶이 행복해집니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시달리고 이 사랑이 굶주리고 물리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채워지고 치료받고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능력의 주이시구나, 그걸 맛보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의 모습,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인류가 정말 현실로 맛보게 되고 오는 세상에서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잠깐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 자란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잎은 약재료가 돼서 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풍요로워지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또 마태복음 10장 6절 7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이 물 생명수가 흘러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막도 이렇게 샘솟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듣게 되고 저는 자들이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뭐를 통해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게 다 물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갈 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 도대체 생명수가 그럼 뭘까? 도대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실체는 뭘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씻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죠. 여기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시냇가 심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그가 무슨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까 그랬죠? 큰 길로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그렇게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잎사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강물 같다는 거예요. 생명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되게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정말 일주일 동안에 시달리고 피곤한 몸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죠. 와,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용기를 써 다시 나아갑니다. 그러면 또 월요일부터서 열심히 살지만 월요일 밤 화요일 아침 이렇게 되면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얼마나 피곤해지고 또 옛날에 그런 죄악 쓴뿌리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3일 예배가 있잖아요.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작심 3일 절망할 때쯤 되면 수요 예배 또 나와서 다시 또 소생하죠. 다시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고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 뭐 금요일 토요일 되면 또 완전히 다운돼갖고 힘들어지는데 또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주일이 옵니다. 그러면 또 소생하게 되는 이 생수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죠. 그러니 매일 새벽마다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수요예배까지 나오는 사람, 주일만 나오는 사람, 계절별로 나오는 사람 얼굴 색이 다릅니다. 공급함이 다르죠. 치유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제 어려운 이웃도 없는 것도 농어촌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돕고 그럴 때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전도하는 이 권사님이나 전도받는 그 할머니나 나이가 똑같았어요. 상상이 안 가는 비교가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종일 할 일이 없습니다. 내내 TV를 보든지 그냥 누워서 이놈의 자식들이 왜 안 찾아오나 하고 원망하고 있거나 시골의 할머니들은 그나마 할 일이 있어요. 경로당에 모여서 화투 칩니다. 종일 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너무 바쁩니다. 찬양대에다가 또 식당 봉사에다가 또 귀락교 반사에다가 또 여전도에다가 어디 선교 간다 야외에 간다 성역 공부한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세요.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자식들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자식들 오면 귀찮아요.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늘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잖아요. 맨날 노래하니 엔돌핀이 얼마나 솟아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니까요 얼굴도 뽀송뽀송하고 세월이 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분명히 우리는 약해지고 결핍을 느끼고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열매를 실과를 달달이 시시때때로 따먹고 그 잎사귀로 치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나는 결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색동옷 잠깐 입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 계모들이 구박하겠죠. 아저씨 같은 그 이복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죠. 얼마나 궁핍하고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까? 감옥에 갇히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 모든 결핍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만신창이가 될 것 같은 영혼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해맑고요, 요셉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풍요로워지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 그 집에 복을 주셨더라. 형통한 집이 되었더라. 감옥에 가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더라. 뭐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심 때문에 아파할 시간도 없고 굶주릴 시간도 없어요. 늘 은혜가 충만해요. 고대군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7년 대기근에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먹여 살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먹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곧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뭐라고요?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에 계시면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치유하는 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해갖고 단 사람한테 내놓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아마 그 다윗의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도 다윗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도요, 다윗만 보면은 그냥 혼을 냅니다. 아버지 신부름으로 포도주와 떡과 잔뜩 군대 형들 문안 갔더니 형들이 이 교만한 녀석 여기까지 왔다고 막 혼을 내요. 그냥 보자마자.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인간관계 상처가 많고요, 그렇게 버림을 당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도 아들들 다 보여주라고 하는데 다윗은 안 보여주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나서 아들 있지 않냐고 또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주죠. 여러분 다윗은요 삶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겨웠을 텐데 한 번도 슬퍼한 기색이 없어요. 왕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니까요 골리앗 만났는데 그냥 일반 소년이 아니에요. 왕이 할 말을 해요. 너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내가 너를 쳐죽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형편은 아니라니까 어차피 이 땅은 완전한 곳이 없어요.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오고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치유되면은 그냥 결핍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재료가 될 뿐이에요.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것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가 62년 동안 해온 그 많은 일들, 지금도 하고 있는 놀랍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치유하는 사건들 일일이 좀 시간이 없어 소개를 못하겠어요. 저 시기가 뭐 잘못되니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할 말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다 못해요.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자부심 느낄만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왕노릇이에요. 교회와 천국의 특징은 왕노릇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 우리는 뭐해요? 왕노릇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에서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존귀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왕 노릇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매일 대면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 그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이 나옵니다. 정말 존귀함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4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 교회에서의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죠. 그분을 대면하는 감동이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이게 존귀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가난했지만 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제가요 굉장히 갑부집 아들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 잘 사는 형들이 준 참고서 보고 형들이 준 옷도 입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제가 항상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사실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가난했잖아요. 너무 당당했어요. 귀티가는데 저보다. 여러분 보시긴 그래요. 광대뼈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늘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생각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뭐였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왕자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왕자님을 잘못했다고 후회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귀한 왕자인데, 나중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많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백성의 형편을 알아야 되니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경험을 네가 좀 해라 해서 잠깐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것.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경험을 안 하면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당신의 왕자님을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있어요. 세상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학위가 주는 그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때문에 찬란합니다. 기분이 늘 밝고 행복하고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죠. 근데 여기 5절에 나와 있잖아요. 5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5절에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웃고 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빛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반사경이 내 자신이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고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 세상에 죄를 씻는 사람들, 세상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소 엘리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0년에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을까. 이분은 이탈리아 여자인데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그 이탈리아 사람이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평생을 신학을 공부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파송이 됐습니다. 도착해서 얼마 있다가 폐병이 걸려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기는 커녕 폐병 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본국에서
송환 명령을 내려갖고 불러와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선교주라고 목사 안수 다 받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녀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몸으로 못 가니까 그럼 물질로 후원하면 되지 않냐? 열심히 일해갖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런 하시라면 되잖아. 아, 형,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농사 짓는 데 가서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를 중국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보내주고 성교 사람들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탈곡기에 손이 감겨들어갖고 오른손이 다 절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주님, 오른손이 없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자기는 뭐 젊은 애들 막 어린 애들을 돌보거나 뭐 이제 건장한 어른들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이 많고 이제 죽기 직전 노인들은 돌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양로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노인들을 혼자 돌보는 어마어마한 양로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의지할 데 없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이 그들의 생애 최고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 엘리제의 활동에 너무 감동을 해갖고 전부 다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도 당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고 생명의 나무의 열매들로 세상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치유할 수도 있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천국에 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신천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신천교회 사명이 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 재정 능력이 얼마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신촌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생명의 복음을 흘려냈느냐, 생수의 강을 흘려보냈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었느냐가 중요하죠. 얼마나 병들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이 그렇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청년들, 젊은이들 매일매일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동역자들이 되어서 대한민국과 이 시대를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신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내 믿음이 있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헌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이 시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셨고 내게 능력 있게 하셨는데 이제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듯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멋진 열매들을 맺는 교회가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치유하는 역사에게 신촌이 변화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게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저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생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가는 신천교회와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삶으로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신천교회를 통해서 신천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51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이 때로는 부족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상처투성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왕노릇할 정도로 풍요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이 예물을 정성껏 바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이들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이 땅을 치유하고 부유케 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이들의 가정과 개인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기 첫 출석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두연 아빠 또 이화복 엄마입니다. 정일의 104일 된 아기입니다. 아주 뭐 새끈새끈 자고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해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해가 죄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의 손을 이들에게 얹으셔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고 강건하고 멋지게 키워주옵소서. 자라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리가 자라는 동안에 물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부모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과 사고와 질병과 악한 사람들로부터 눈동자같이 일생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손에 이를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너무 귀엽죠? 아주 열심히 자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창립 62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 선우중원 장로님 한 분의 헌신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고 또 앞으로 이후에도 이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겠죠. 정말 귀한 섬김 감사드리고 우리 선우덕 집사님 우리 저기 네 분이랑 가족이 계신데 우리 잠깐 정말 그분의 헌신에 대해서 뭐 저희가 직접 지금 돌아가셔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잠깐 자리 일어나시죠. 선우덕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은 믿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 숨은 헌신과 봉사들이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옆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어른들께 좀 감사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이제 기념 음악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시원찬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셔서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음악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는 헌신 새벽 기도의 금요일 1일입니다. 오셔서 9월 한 달을 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심은 특별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짜로 드시면 됩니다. 생일 잔치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그냥 가시면 후회할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성수 아카데미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성으로 주님 찬양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원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창립 62주년을 맞아 계속적으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천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선들과 주신 기업후에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지역주에 지원하는 선교사 국내 모든 지원하는 선교지역에 그리고 그 사역자들과 또 뿐만 아니라 세계 긴장 속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후에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